동안 9번 그랬어. 9번 그랬어. 너가 더 많이 먹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이 다 먹었어. 39. 어느 순간 39. 26에 회사 생활 시작해서 어느 순간 39. 나보다 늦게 시작했네. 너는 20살 때 시작했지. 가장 오래 다니는 회사는? 가장 오래 다니는 회사는 NC소프트. 10년 다녔지. 가장 애착을 가졌던 프로젝트는? 애착을 가졌던 프로젝트는 스틸도, 목걸이, 모자. 정말 그 프로젝트에 대한 애착이. 애착 장난 아니야. 우리 뭐 대학 동창들 모임 올 때도 많고. 정말 그때 정신이 뛰었던 이유는 그 게임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았고. 탑뷰는 굉장히 재밌었지만 그 뒤에 탑드라이브를 따라하는 그런 느낌의 팔로우. 1인칭. 성공 케이스가 없고 워낙에 그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약간 독창적인 그 사실 개발 칠시. 그래서 우리 팀이 그래갖고 오래 살아남은 거예요. 나머지 팀들은 줄줄이 다 드롭. 그랬으면 아마 거기서 계속 있지 않았을까? 있지 않았을 지금까지. 내가 거기서 NC에서 내가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대한 약간 허탈감 같은 허탈감. 7년을 개발하고서도 깨질 수 있고 뭐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될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재밌게 했었고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엔시다이슨 지인 형님께서 이런저런 기회가 생겼어서 너희들이랑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한번 보는 인생이 있냐 그래서 그래, 면접을 한번 가보자 해서 면접을 받고 그때 중국에 있던 아트 헤드가 한국 넘어와서 호텔 한국의 호텔에서 이제 면접을 보면 갔었고 그때는 별로 거부감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되게 그런 기회가 없는 게 신기해서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고민은 별로 아니고 그냥 가보자. 어차피 뭐 굉장히 회의도 좋았고 지원도 굉장히 좋았고 뭐 아까는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에 1년 뒤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쪽 회사도 알고 나도 안 맞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서로가 이제 나도 사실 무섭게 처음에 해보긴 했지만 나랑 스타일이 좀 안 맞더라고. 스타일이 안 맞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1년 계약까지 반박하고 왔지. 한국에 한 두 달 전에 로커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컨택을 하더라고. 이런저런 기회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일해볼 생각 없느냐. 그래서 나는 사실 애니메이션 회사는 가본 적도 없고 그 갈 생각도 없었지만 점점 어색해지기 분야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의 꿈이나마 도움이 될까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작정 막연하게 해외에 가고 싶다, 취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요 마지막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파트장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경력이 되면 AD를 해야 되고 위로 가는 그 단계가 있지. 그렇게 못하면은 인정을 못 받아. 사람들이 왜 이 나이에 아직도 작업자를 해야 하냐 라는 얘기를 듣는 거지. 근데 약간 좀 해외 해외랑은 차이가 있고 해외랑은 이제 해외에서는 나이 뭐도 아티스트로 꾸준하게 일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때 형 말했을 때 궁금하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해외 이력서 쓸 때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아예 우리나라는 무조건 생년월일 넣어야 돼서 생년월일 넣어야 돼. 사진을 넣어야 되잖아. 근데 외국은 사진 없고 사진도 생년월일 없고 그냥 간단한 자기 프로필 실력 있는 포트폴리오가 첨부하면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관리자랑 아티스트랑은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꼭 아티스트의 경력이 쌓이면 무조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사고는 아닐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정년하고 일단 상관없는 건 맞다. 상관없어요. 저희가 잘 못하는데 굳이 관리자 해서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잘하는 거 하는 게 훨씬 낫지. 오늘에 있으면 나도 어차피 자이나 타이나 어떻게든 나도 올라가려고 했을 거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 뭐 살아남으니까 이렇게 됐어. 그런 생각을 하면 진짜 원어민처럼 하려면은 회사 안 다니고 원어만 해야 돼. 학생, 유학생 같이. 근데 나는 조건을 다르게 했던 건 뭐냐면 일단 그렇게 어플레이 해보는 것부터 다 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플레이 하면서
해외는 단 영어 페이지로 해결이 됐으니까 모르는 단어 찾아가면서 이제 오픈라이 하면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분석,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를 언제 한번 물어본 적 있어. 다시 답변을 해봤고 그러면 답변을 주더라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처음에 못 알아들어도 계속 하다 보면은 지금은 인터뷰에서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내가 어느 정도 물어보는 거를 대충 감의 페인트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먼저 한단 말이야. 맨 처음에 처음에 왜 싱가포르에서 전화가 왔을 때 헬로 하고 마이 네임 이즈 걔 이름 나는 누구다 HR 누구다 까진 알아들었어. 그 후에 이제 나한테 질문하는 걸 전화 못 알아들었어. 아니 뭐 있는 거 같은데 진짜 그냥 아무 말을 못했어. 그러니까 걔가 뭐 이메일 어쩌고 하더니 끊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한 5분 있다가 메일이 좀 왔지. 이상한 얘기를 못 알아듣겠다. 도저히 알아들 수가 없겠다. 제기 얘기했던 거는 현지에 가서 했죠. 한 2시간 영국 회사에 가서 했죠. 거기 비행기 값 되죠? 영국이라고? 되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면 회사에서 경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인터뷰를 하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릴레이식으로 대화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 그런 거가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그때 중간중간에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럼 걔네가 답변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시간 길게 그런 친구들과 게임 다닐 때 한 두 번 있었나? 주말에 한 번 나왔어. 주말 오전에만 지금 내 락피씨는 없었고 지금 회사는 내가 그 게임이 런칭하고 들어온 기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타임은 지금 없었고 아마 앞으로 지금 그 툴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막바지 이름이 아마 또 생기지 않을까. 뭐 일과 외 근무 야근의 개념이 보통 거의 없고 진짜 막 또 필요할 때는 굉장히 이제 직원들한테 의사를 존중하면서 꼭 나와라가 아니고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에 눈치는 안 봐도 돼. 굳이 안 나가도 돼. 근데 이제 팀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보면 자연히 나와 싶으면 나가게 됐어. 우리나라 약간 반간접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 조금 더 하나 개인의 의사를 개인의 사생활 정도 존중해준다는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점은 그 수평 관계가 좀 더 수평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앉는 자리부터 조금 다르지. 직급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쫙 앉는 느낌이잖아. 좀, 급이 되는 사람은 안쪽으로 수석 자리에 좀 더 안 보이고, 이렇게 약간 부패된 넓은 공간. 좀 더 넓은 다른 상황이 되겠어. 그렇지 않나? 보통 나 그랬던 것 같아. 팀장급이나 그런 거는 좀 더. 일단, 직급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 좀 더. 뭔가 이렇게 딱 싸우는 것처럼. 직원 애들을 딱 어디서 한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자기 피신은 좀. 가려져 있고 그런데 에이드 헤드도 그렇고 일반 사원 책상에 그래서 누가 에이드고 헤드인지 몰라. 일반 사원 책상에 있고 우리나라 일단 회사 들어오면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이 직급이 있다네. 무조건 네. 높은 그리고 방 안에 있으면 네. 최고 직급자네. 방 안에 있으면 거의 급자로 이사급 아니면 그 센터장 아,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헤드는 헤드도 똑같은 자리 사원이랑 같은 자리. 그래서 헤드 자리가 어딘지 물어봤어. 그랬더니 일반 사원 자리를 알려주더라고. 그리고 한번 자리 이동을 한번 했는데 나를 완전 그 구석 아주 좋은 자리. 보통은 거기에 AD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를 거기 두고 어떤 자리가 좋고 뭐 어떤 자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관리하기 좋은 자리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자리를 배치하고 그런 게 조금 다른 거지. 일단 사실 한 개발자리로 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왜냐면 보통 한국 회사에 유일하게 아시아 지금 회사는 그래요. 지금 회사는 유일하게 아시아 사이에 나 혼자 껴있어서 좀 쉬는 느낌이 있긴 해. 네. 헝가리 사람인데 졸트라고 그 친구는 한국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냥 호기심이 아니고 존경하고 진짜 한국에서 개발해보고 싶다. 한국 회사
회사에 지원도 많이 했고, 지원해서 한국 회사 에이드비도 왔고, 근데 한국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라고 했는데, 다시 한국 회사에 펜스를 놓고 해서 제가 실망스럽게 지금 일이 있는데, 굉장히 한국을 원래부터 좋아하고, 한국어도 무식하게 지금 배워보고, 진짜? 한국 문화가 좋다고 그러더라고. 한국, 나보다 많이 있어. 왔어. 막연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좋아하는 거지. 한국어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어를 한국에 있는 선생님하고 스카이프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2년 전에 처음 봤을 때는 한국어를 뭐 안녕하세요 그냥 외국인들이 하는 기본적인 그런 것만 했었는데 최근 한 몇 달 전에 봤을 때는 나랑 한국어랑 대화해도 불편을 줄 수 정도로 진짜 2년 사이에 그런 친구 회사에 있으면 서로 되게 좋은 좋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친구한테 나도 형은 영어 가르쳐. 헝가리 사람이 한국어 가르쳐. 그쪽은 영어 가르쳐. 헝가리어가 따로 있지 않나? 헝가리어 따로 있지. 헝가리어를 모르겠어. 헝가리어 있어. 헝가리어 들어봤는데 헝가리어도 따로 있고 좋을 것 같아. 보고 싶은데 좋을 것 같아. 볼 거잖아. 나보다 한 살 어리지만 외모상으로는.